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 구절에서,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도리어입니다. 도리어.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아, 그것이 좋은 것이었구나. 좋다면서 열심히 쫓아갔는데 자신에게 해로운 것임을 후에 알게 되었을 때 도리어라는 부사를 씁니다. 역전을 의미하는 이 도리어는 굉장히 하나님적인 것이며 복음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수업, 산상수훈에서 이 도리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하다고 울고 슬퍼하고 피하려고 했는데 아니다. 도리어 그것은 복이 있는 것이다는 뜻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것이 도리어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도리어의 진정한 의미를 온몸으로 터득하는 것이 바로 참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입니다. 도리어의 의미는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질 때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군대 삼천과 더불어서 추격할 때에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여졌고, 그래서 그 모든 고난이 도리어 그에게 큰 유익이 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부터 고난과 죽음은 전혀 무섭지 않게 되고 나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 세상을 물 흐르듯 살수 있게 됩니다. 현재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당한 일은 감옥에 갇힌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 감옥에 수감되기까지의 그 전체 일, 나아가서는 사도 바울의 그 생애 전체 일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수감되기까지의 일, 그것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일은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웠죠, 그죠?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에서의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성령님의 경고로부터 시작됩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사도 바울더러 절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라고 울면서 말렸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너희가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는 말을 남기고 예루살렘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모든 이들이 걱정하던 일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로마 당국에 넘겨지고 그 이후 로마로 압송되기까지 정말 이루 말로 다할수 없는 고난과 곤혹을 치릅니다. 그 고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노라. 물론 그 예루살렘에서 당한 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이 당했던 일들, 그런데 가장 극심한 곤혹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압송되기까지 일어났던 일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당한 일들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보. 그것은 복음이 더 많이 전해졌다는 그런 뜻도 있으나 사도 바울 자신의 더욱 굳건해진 그 믿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세상을 사는 데에는 반드시 고난과 실패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회는
성공만을 강조합니다. 만약 성공하지 못하면은 그가 아무리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루저로 취급합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이야기, 불문과, 고대 불문과 교수분의 그 칼럼을 읽은 적이 있는데, 자기가 존경하는 친구가 시인인데, 그는 시만을 써서 먹고 산다고 합니다. 그래,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예. 근데 시만을 써서 어떻게 먹고 살죠? 얼마나 벌죠? 그랬더니 30만 원. 그렇게 얘기하자 학생들이 다 웃었습니다. 이 교수님은 표정을 엄격하게 얘기하면서 그 30만 원으로 사는 내 친구 그 시인은 누구보다도 존경스럽고 자신의 멘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아무리 그가 의미 있는 일을 할지라도 돈으로 환산되는 그 성공을 살지 못하면 그는 루저 취급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삽니다. 또한 사람들은 그러므로 성공과 안녕만을 원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내가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과 억울함으로 인해서 그 소중한 생명도 시간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참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참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그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내 시각을 버리고 세상의 시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성장도 없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체스터턴이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체스터턴,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장기적인 목적으로 볼 때, 인생을 전체로 놓고 볼 때 성공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처럼 불리한 것은 없다. 성공처럼 실패인 것은 없다. 성공처럼 실패인 것은 없다. 그게 무슨 말일까? 성공을 실패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더 깊고 넓은 영역을 바로 그 성공으로 인해서 건너뛰어 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실패가 재앙이 아닌 것은 우리를 그 고난과 실패가 새로운 깊이와 하나님의 은혜의 새로운 지평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 하나님이 없는 고통, 고난은 그냥 고통스러움, 의미가 없는 고통스러움 뿐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달아서 도리어라고 하는 그런 역전의 삶을 깨닫는 것,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과 실패를 회피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대면하고 견디고 이겨냈습니다. 오히려 고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포에마가 되었습니다. 초대교인들의 별명은 무엇이나 하면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네. 세상을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 자녀로서의 세상과 죽음조차도 흔들 수 없는 당당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예수님과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을 지키는 시위대와 간수들은 물론 동료 죄수들까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는 굉장히 큰 파장을 계속해서 일으켰습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빌립보 교인들도 우리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라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왜 담대히 겁없이라는 말을 썼습니까? 그 당시에는 핍박을 받고 듣지 못하게 말하지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예수님과 복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의 파장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예, 예를 들어 봅니다. 한 지역에 선교사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선교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 중에서도 열심히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듣고 시기와 분쟁으로 나머지 한 사람,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라고 열심히 전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거 있죠, 그죠? 꼭 교회뿐만 아니라, 옆집이 잘못됐다 그러면 고소하구나. 나는 더 잘해야지. 이 그런 마음이 누구나 다 있게 마련입니다. 네. 그러면서 어찌 되었건 간에 야, 저 교회 어려워졌대. 우리 더욱 열심히 전하자.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소식을 감옥에서 듣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여기서 외모로 하는 것은 뭐 이쁜 얼굴로 잘생긴 얼굴로 전한다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복음 열심히 전해서 우리 교회 부흥시켜야지 그렇게 하나 아니면 진심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를 통해서 찾고 있는 기쁨의 원천, 그렇죠? 하도 재미있는 일이 없고 웃음 잃은 지 오래돼서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감옥에서도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그 바로 기쁨의 원천과 이유를 사도 바울이 잘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안에서, 아니 하나님 안에서 확립한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확립한 분명한 목표. 네. 세상 말고 엄마 아빠가 말하는 거 말고 내 야망을 위한 거 말고 하나님 안에서 확립한 분명한 목표.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전부 다 복음 전파에 선교사에 막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학생들을 가르치든 아니면 노동을 하든 장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서 이 일을 통하여서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 그 확립한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그 목표는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냐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웃을 살리는 일입니까? 네. 네. 거기에 대해서 각자 다 답을 하셔야 합니다. 답을 하셔야 합니다. 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을 합니다. 예. 예를 들어 봅니다. 이제 우리가 이 강당을 보성고등학교 강당을 사용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오륜교회에서 학교 당국에다가 문의를 했습니다. 저 체육관을 자기네 중고등부를 위해서 리모델링하고 사용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100이면 100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잘했죠. 네.
왜 그러느냐,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면 학교 측에도 이득이고요. 그죠? 네? 예. 네. 그리고 또그 좁은 데서 박닥박닥박닥, 우리하고 비교조차도 할수 없잖아요. 그쵸? 왜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이웃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당한 일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전도하지 말라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어서는 정말 오해 중에 오해입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그의 복음이, 그분의 복음이 정말 모든 문제의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것을 올바로 전하고 올바로 가르쳐서 그 세상에서 살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올바른 해답을 갖고 지침을 갖고 살아가게 만들 책임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또한, 한 사람의 성실하고 경건한 삶의 파장이 절대로 적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쓰는 것입니다. 예.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하나가 세상을 어찌 바꾸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너 그래봤자 너만 다쳐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그런 생각을 을에 갖게 되는데, 자, 이런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변화들은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지는 몰라도 이 세상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도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들도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 전파의 덕을 톡톡히 받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 그래서 터키, 그 해협을 건너서 유럽으로, 빌립보 교회가 유럽의 최초의 교회, 그래서 유럽이 이렇게 복음화되고 건너가서 미국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나 하나가 세상을 어찌 바꾸려 주저앉지 마시고 작은 생명의 빛을 열심히 밝혀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열심히 그 빛을 밝히고 있는 사람들을 심방을 하면서 많이 보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요, 선한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피해 의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 착한 마음이 있습니다. 선한 성품이 있습니다. 왜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이 빛이 확산되지 않을까? 그것은 피의식 때문입니다. 아니면 생색을 내든가. 자꾸 꺼트립니다. 자꾸 꺼트리고 자꾸 주저앉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두 가지 하나님 앞에서 세운 분명한 목표, 예, 오로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만약에 우리 교회의 목표가 교회 성장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왔는지 안 왔는지 숫자에 일희일비하고 있을 것이고, 부교역자들은 저한테 죽습니다. 그렇죠? 예, 영업사원처럼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박목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각자 알아서들 하십시오.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열심히 주의 영광과 이것이 이웃을 살리는 일이다. 예. 꼭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정말로 이 일이 남을 살리는 일로 전환시켜 나갈 때그 어떤 일도 나에게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최고가 뭐냐 하면은 복음 전파도 중요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업적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 만약에 자신의 몸에서 예수님만 존귀하게 될수 있다면 죽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네. 그에 대해서 알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우리 교회 교인들은 예외지만 전도에 대한 강박증입니다. 그렇죠? 그거 안 하면 큰 죄를 진것 같고 하다못해 숙제 안한 학생처럼 주눅들어. 그리고 좀 열심히 했다 그러면 좀 기고만장합니다. 네. 그 이유는 왜 그러느냐 하면은 각 교회마다 집요하게 전도와 헌금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그토록 전도와 헌금을 강조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예수님과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같은 마음으로 하거나 빌립보 교인들처럼 아니면 사도 바울을 시기하여서 경쟁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거나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의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와 헌금을 강조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과연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네. 예수님께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 마가복음 9장 3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얘기입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다른 그룹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지 마. 왜 니네들 우리 편도 아니면서 왜 그러고 있는 거야? 남의 이름을 도용하는 거야? 예? 그런 마음으로. 분명히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칭찬을 받으리라는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는 이렇게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금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당시 사도 요한은 자신의 세력, 예수님의 세력을 키우는 것이 목표이므로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들의, 목회자들의 그 개인적인 욕망으로 자기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전도와 헌금을 강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대를 이어서 목사를 하고 있어서 같은 업종에 오래 종사함으로 생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질을 모른 채 보수가 시키는 대로 동원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하수, 전문 용어로 똘마니.
우리들은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 친구는 주인의 하는 것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뭐를 하더라도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The Great Commandment라고 그럽니다. Great, The Great, 가장 중요한 Commandment, 명령, 대사명. 근데 이 말씀의 초점은 무엇이냐 하면은 전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단순히 세력 확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것이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음으로써 내가 뭐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깊은 뜻,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온몸으로 살아내서 그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이 예수님 사명, 하신 마지막 명령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바로 그것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이유는 전도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뭐 열심히 부침개 전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부침개 전도 아세요? 예. 제가 사는 동네 가면 그 교회 앞에서 하면은 제가 가서 그런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교회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냐 하면은, 우리 자기들만의 세력 확장 때문입니다. 복음과 전도의 본질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분, 그죠? 진리, 그것만 회복되면은 있죠? 회복하면은 저절로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복음과 전도의 본질을 회복하는 가장 튼튼한 기초는 뭐냐면은 바로 내 안에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것일까? 내가 전도, 봉사, 헌금, 기도, 예배, 뭐 성수지 그거 열심히 하는 것일까? 작년인가 이서진 씨라는 사람이 소설 강변의 서다로 시문 무당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서진 씨. 근데 이 이서진 씨는 전신마비 장애인입니다. 그래, 글을 쓸 때는 입에 막대를 물고 컴퓨터 자판으로 글을 씁니다. 25년 전에 20세 꽃다운 나이에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서 전신마비됩니다. 그 꽃다운 나이에 삶의 의욕이 있을 수 없죠. 식음을 전폐하죠. 죽으려고 그래도 전신마비니까 움직일 수가 없죠. 굶어 죽기로 작정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혹여 딸이 들을까봐 소리 죽여서 밤새도록 우시는 어머니의 그 모습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서진 씨는 자신의 장애를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서는, 자, 그러면 이 몸으로 내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 도대체 무엇을 할수 있을까? 몇달 동안 궁리를 하다가, 아, 내가 그래도 책은 읽을 수 있지였습니다. 그래서 독서를 하기로 했습니다.
2년 반 동안 병원에서 요양 생활하는 동안 하루 15시간씩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퇴원해서도 그 생활이 계속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어느 날, 30살쯤 됐죠? 문득 바깥 세상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PC통신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계속 자기 뭐 블로그 만들고 그래서 올리는 거죠. 그녀의 글은 내공이 깊을 대로 깊어진 터. 그래서는 그녀의 글을 읽고서 한 남자가 관심을 보였고 만나자는 제의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전신마비 장애인임을 밝히면서 거절했습니다. 그 남자는 끈질겼습니다. 그래서 영화와 같은 사랑 끝에 이현수라는 잘생긴 남자와 결혼까지 합니다. 모든 노처녀들은 그리고 그 남편의 격려에 힘입어서 소설을 쓰기 시작했고 어느덧 전업작가로서 현재 신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서진 씨가 자신 안에서 문학을 존귀하게 만든 것이고 문학 안에서 전신마비 장애인 이서진 씨가 존귀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존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섬기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은 내 사업이 펑펑펑펑 뚫리고 내가 뭐 높은 자리에 앉고 그것이 존귀하게 되는 줄 아,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 갑니까? 그쵸? 사도 바울이 내 안에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왜 감옥 안에서 기뻐할 수도 있고 거기에서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느냐? 그것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제 죽는 것도 유익함이기 때문이다. 문학은 내가 죽으면 끝납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여기에 계신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생명의 원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안에는요.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은 그 영원한 생명의 원천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육신을 벗고 죽는 것도 나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장애에 대한 절망감을 벗고 문학에 자신의 몸을 던지듯이 내 생각, 내 바람, 내 소원을 다 버리고, 예. 여러분, 내 생각, 내 바램, 내 소원, 이런 것들을 다 버릴 때 있죠.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예. 남을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을 통제하거나 조종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됩니다. 속상하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걸로 자신의 그 귀한 생명과 시간을 탕진하지 않습니다. 매몰시키지 않습니다. 그걸 다 버리고 예수님의 생각과 소원을 내 것으로 하게 되는 것. 교회의 최우선순위는 전도나 교회 성장이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영업사원으로 만들 생각이 요만침도 없습니다. 저는 신방할 때마다 그 얘기를 듣는다고 그러셨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암흑의 딸을 보낸다. 그 사람을 만나서 내 대신에 얘기를 잘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만든 세상에서 당당하게 잘살수 있도록 도와주거라.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그 모든 것들은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왜 관여합니까? 나 살기도 바쁜데요. 나 하나 주최하기도 바쁜데요. 바쁜 정도가 아니라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대신 전하는 것이기, 그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의 최우선순위는 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것, 예수님의 가르침이 내 것이 되어서 내가 나의 삶의 현장과 직업에서 예수님의 삶을 구현하는 것. 네. 그 일은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일단 출발하시면은요, 나 그렇게 살 거야라고 생각하면은 세상과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격려와 지원을 무한정 공급됩니다. 무한정 공급됩니다. 독일이 분단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카스너 메르켈 목사는 부유한 서독 출신이었습니다. 서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카스너 메르켈 목사. 그런데 공산국가 동독에 목회자가 모자란다는 소식을 듣고서는요, 이 메르켈 목사가 기꺼이 가족들을 다 데리고서 가난한 동독으로 이주해서 거기서 목회를 하였습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동서도. 네. 경직되고 왜곡된 공산 치하에서도 자신의 자녀들을요, 예수님의 정신으로 열심히 키웠습니다. 독일이 통일되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독 사람들은요, 동독 출신들은 멸시합니다.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동독에서 교육을 받은 그 메르켈 목사의 딸은 동독이라는 것과 여자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최초의 통일 조국의 여성 총리가 됩니다. 누구요? 앙겔라 메르켈. 여러분, 최고 아닙니까? 동서독을 아우를 수 있고, 예. 그녀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서 10년 중환자 독일 경제를 되살려냈다는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부터 메르켈 총리가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저는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정말 남을 살리리라는 그런 생각 가득하다는 것을, 정적. 정치적인 적도 장관으로 기용했었습니다. 상황에 짓눌려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욕심과 비본질, 쓸데없는데 생명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다시금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서 내가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살고 있습니까? 나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자아 완성이나 세속의 삶에서의 성공 다 버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나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그분을 따라서 동행할 때내 몸을 생명의 병기로 내어놓아 열심히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 살아나는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